그냥 소문대는데 멋있게 쏘는 것처럼 보여. 아이고. 이걸 들고 딱 이렇게 멋있게 쏠라고 그러다가 빵 쏘는데 뭐가 여기 뻑 하고 여기 뻑적지근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화면 그 모니터 봤더니 막 이쪽에서 피가 나는데 그냥 그러고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찍었어요. 눈에선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남병의 블루클럽. 네, 안녕하세요. 남도형의 블루클럽.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이 남도형의 블루클럽에 와주셨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외모, 거기에 반항아 이미지로 단숨에 하이틴 스타의 자리에 올라 2023년 지금까지도 독보적인 연예계 터프가이로 명품 연기를 선보이고 계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배우 최재성 배우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끝내줍니다. 아유, 아유. 남도형 성우, 남도형 씨. 이 공간이 어마무시하네요. 어마무시. 아유, 모든, 아유, 예, 컨셉이 다 있고, 너무 이렇게 잘 꾸며놓으셨어, 어떻게.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또 남도형의 블루클럽에 오시게 된, 또 제가 모시게 된 또 이유와 계기가 있습니다. 이현세 작가님의 원작인 공포의 외인 구단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KBS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 드라마로 그렇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번 작품에서 제가 감사하게도 외인구단의 주인공 오해성 역을 맡게 되었고요. 1986년에 개봉했던 영화 이제 공포의 외인구단에서 오해성 역을 연기하셨던 이제 최재성 배우님께서 이번에는 외인구단의 감독인 손병호 감독님으로 라디오 드라마에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유. 그 인연을 계기로 이렇게 남도형의 블루클럽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아, 다시 한번 아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네. 저도 불러줘서 감사하고요. 이 성우분들 이 목소리 연기가 정말 그 기상천외하고 아유. 정말 그 목소리 연기하는 기술력들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또 그 이야기는 뒤에 네. 가서 또 그 순서가 있어서 그때 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최재성 배우님의 대표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제일 먼저 최재성 배우님 하면 떠오르는 작품 여명의 눈동자입니다. 최재성 배우님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대작들은 주로 오디션을 보게 되나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저 세대, 제 세대에서는 네. 오디션을 정확히 이렇게 오디션이다 하고 보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면접 비슷하게 미팅을 감독님을 이제 뵙죠. 네. 인사드리고 이제 말씀 나누고 그 대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읽으래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옆방 가서 네. 그거를 한 두세 시간 걸려서 와. 그러니까 뭐 아주 정확히 뭐 분석을 해가면서 읽진 못했는데 나와서 이제 다 읽었다. 잘 읽었냐? 아니야. 그래서 아유 정말 잘 읽었습니다. 대단한 작품인 것 같고 너무 멋있는데 제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좀 없습니다. 이제 너무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범위 밖의 일인 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열심히 그냥 몸 바쳐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뭐 좀 희한한 친구인데 뭐 이런 어떤 그 저한테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네네.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김종학 감독님께서 단독적으로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려면은 정말 기를 쓰고 악착같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너처럼 그렇게 자신이 없다고 그러면 되겠냐. 안 한다면 안 한다. 또는 한다면 열심히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고 어쨌든 그 뭔가 모르지만 어떤 그런 마음속에 어떤 끓는 열정은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항상 현장에 나갔던 기억이 나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장면이 많았어요. 그거는 제가 자신이 있었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건 자신이 있었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건 정말 자신 있게 열심히 했습니다. 막 액션 팀들 못지않게 짬뽕 따위 놓고 그냥 붕붕 날르고 뛰고 폭탄 파편 맞고 불기둥 나오는 폭탄이 아니고 흙만 빵 튀는 폭탄이 얼굴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그렇게 지나갔고 아이고. 중국에서는 실제 총을 썼습니다.
실제 총에다가 이제 그 탄화를 공탄이라고 해요. 공탄. 불만 튀어나가고 네. 칸피만 튀고 불 튀어나가는 거. 알맹이 안 나가는 거. 없는 거. 네. 그걸 놓고 이제 실제 총을 썼는데 그냥 쏘면 되는데 멋있게 쏘는 것처럼 보여요. 아이고. 이걸 들고 딱 이렇게 멋있게 쏠라고 그러다가 빵 쏘는데 뭐가 여기 뻑 하고 여기 뻑적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여기가 뻑적지근하지 처음엔 판단이 안 섰어요. 저쪽 구석으로 숨었다가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데까지 카트예요. 카트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개를 내미는데 뜨거운 물체 피가. 뭔가가 막 우두두두 막 그냥 선지 떨어지시나 떨어지더라고. 나중에 이제 화면 그 모니터 봤더니 막 이쪽에서 피가 나는데 그냥 그러고 이제 어쨌든 거기까지 찍었어요. 눈에선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반동으로 이렇게. 반동으로. 예, 총이 빵 실제 총이니까. 그랬는데 다행히 피가 이제 처음에는 막 펑펑펑 쏟아지다가 한번 이렇게 쭉 쏟아지고 나니까 그게 이제 지혈이 되더라고요. 알아서 이제 지혈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연결이라고 한번 이렇게 흐르고 여기 쏟아진 피는 지우지 못하죠. 다음 카트 계속 연결이니까. 아이고.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M60 람보 총 있어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들고 우도도도독 쏘는 거. 네. 그거 할 때까지 좀 쌀코피라는 상황에서 계속 했어요. 진짜 그런 게 리얼 분장이 돼버리네요. 아유. 그것이 제일 그 깜짝 그 놀랐던. 그 잘못해서 코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까지는 될 확률이 없지만 몸이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튕겼을 때 눈에 올라갔을 때 만약에 이걸 당겨서 그거 맞았으면 눈이 실명까지 가죠. 그렇게 되면. 와. 그게 제일 저는 위험했던. 아, 또 하나 있다. 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최대치가 헤엄쳐서 가다가 이제 그 북한 북쪽으로 가는 그 배의 어떤 그런 구조를 받는 뭐 이런 장면. 첫날 그 찍기로 약속된 날이 제주도가 워낙 바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도 김종학 감독께서도 야 저 이거 위험한데 찍지 말까? 아니 됐어요. 찍어요. 내가 이제 그래놓고 배가 하도 흔들리고 하도 바람이 부니까 밧줄로 연결해서 부두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못했어요. 부두에서 밧줄로 연결해서 이제 못 도망가게 배를 잡아놓고 그 위에 연기자들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붕 빠져서 이제 거기까지 수영해서 가야죠. 네네.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였는데 저는 수영은 잘하거든요. 네. 수영에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가는 장면까지 이제 찍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바람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해가 빵 떠가지고 너무 날씨가 좋고 평온하고 바다도 잔잔하고 네.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그랬죠. 오늘 뭐 촬영 별다른 거 없으면 나가시죠. 바다 한가운데로. 그날 찍은 거로 저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배 타고 나갔어요. 같은 씬인데 한번 더 찍자. 더 찍자. 같은 거를. 보충을 하자. 그래서 배 타고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자신 있으니까 바다로 풍 뛰어내렸어요. 의상을 입고 뛰어내렸으니까 그것 자체가 약간 무거워요. 그 의상에 물이 묻으니까 젖으니까. 근데 어쨌든 바다 가운데에서는 부담이 벌써 생겨요. 부담이. 저 촬영팀들 타고 있는 배는 저 앞에 있고 나는 이제 한 20m 정도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망대해 혼자 있는 거잖아요. 이 선창가 이 부두가 옆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배까지 가는 거하고 바다 한가운데 나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거하고 이 마음의 짐이 부담이 틀려요. 그러니까 배가 막 앞으로 가고 내가 이제 수영을 막 하는 장면을 열심히 찍고 이제 힘이 거의 다 빠졌어. 뒤에 돌아보면서 서정모 하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서정모 몇 번 외치고 그다음에 또 수영을 막 하는 걸까지 또 찍어야 돼요. 서정모 하면서 외치다가 짠물이 바닷물이 출렁해서 바닷물이 입으로 꼴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도 힘도 빠졌으니까 그걸 뱉어내질 못하고 그걸 꼴깍 다 그냥 마셔버린 거 계속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 짠물이 들어가면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져요. 몸에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질르고 다시 돌아보고 수영하는 장면까지 또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하고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어. 그래서 딱 해갖고 딱 보니까 배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 또 그랬어요. 그러다가 물이 또 꼴로 한 번 더 들어간 거야. 어떻게? 배에서도 그걸 감지한 거야. 야 기다려 좀만 기다려 막 그러면서 막 형들이 그 저 스텝하는 조명부 촬영부 갈게.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는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기다렸어요. 막 이렇게 뭐 다행히. 그 배가 이제 이렇게 머리 위로 이렇게 와가지고 밧줄이 하나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그 썩은 동화줄하고 무슨 동화줄 내는 한 동화줄. 예, 뭐 호랑이가 쫓아와갖고 그런 거가 생각이 딱 나면서 내가 여기서 손목이 잘리면 잘렸지 이건 놓지 않는다. 살았다! 딱 잡은 거예요. 와. 그리고 끌어올려서 이러고 그냥 끌려 올라갔어요. 이러고. 그래서 올라가서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김종학 감독님은 또 야야, 지금 표정이 좋다는 거야. 지금 찍어야 돼. 해. 지금 찍어야 돼. 되더니 그 모습을 또 힘들어서 막 그냥 거의 질려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네. 찍으시더라고요. 야. 워낙 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또 이 장면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철조망 키스. 그 당시 키스라는 단어도 철조망 키스라는 그런 명칭도 사실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스 장면도 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많이는 없었고 이제 키스를 해도 이렇게 네. 뽀뽀 수준, 이게 간단한 입맞춤 네. 이것만 해도 벌써 막 그냥 우리나라 뭐 드라마의 어떤 그런 느낌이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지는 예 그런 어떤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가벼운 뭐 배드신 제가 뭐 심한 배드신은 못 해봤지만 가벼운 배드신 내지는 뭐 뽀뽀하는 장면 이런 거 있을 때 굉장히 수줍고 굉장히 겸연쩍고 이제 연기지만 일이지만 네. 그걸 하려니까 아주 죽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여명의 눈동자의 그 장면 그런 현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절실함이었어요. 절실함. 내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말통하는 사람 그렇게 만났을 때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암울함과 그런 어떤 절실함의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 장면을 찍을 때. 최대치는 이게 약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보고 최시라는 밑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요 라인이 되게 이뻤던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내려보고 올려보고. 안녕 블루베리. 두 번째 작품. 와 진짜 말만 해도 두근거리는 그 작품. 사실 저는 2세대였거든요. 어떤 작품이죠? 바람 속을 스쳐가. 멋있는 작품. 근대 사극 대하 드라마 야인시대에서 마로카 경부. 네.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배역으로 등장을 하셨었는데 전 정말 그 세대였거든요. 네, 제가 네,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네. 그 드라마도 동아리에서 네. 모여가지고 네. 30명씩 모여보고 그랬어요. 네. 정말 대단한 인기였고 약간 극 중후반부 중부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중간 정도에 나왔어요. 네, 2부로 넘어가서는 안 나오고요. 네. 1부 한 중간 정도부터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전체 124화에 걸친 작품 중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던 배역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가장 강렬했던 캐릭터 중에 하나로 기억에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멋있는 역할입니다. 네, 남자로서 굉장히 그 역할은 제가 좋은 건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이 배역이? 이게 2002년도인가요? 월드컵에 했을 때 제가 그때 딴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딴 사업에 좀 이렇게 그 기웃거리고 있다가 딱 보니까 마루오카 게이브 역할이에요. 이 역할은 하고 싶죠. 의욕이 생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하면서도 한 세 달 반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일단은 남자다운 정말 멋있는 역할입니다. 경찰로서 법을 어기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잡아놓는다. 맞아요. 정의로운 역할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법을 어기지 않는데 모함을 받고 이런 케이스는 조선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다 석방. 그래서 이거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해서 그 야인 시대 그 센세이션한 그때 막 인기가 이제 바람이 불 때인데 그 덕을 제가 많이 봤죠. 인기를 실감할만한 뭐 다양한 에피소드 없었나요? 에피소드가 뭐 하나 기억나는 게 뭐 네. 네. 제가 이제 찜질방을 갔습니다. 네. 네. 거기 보면 항상 텔레비 큰 거 있잖아요. 거 모여본 셈이겠죠 또.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툭 나가는데 그 야인 시대 방송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딱 하다 보니까 한 300분이 한. 와. 250명, 300명이 쫙 앉아서 보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낮이 뜨거운 거예요. 못 나가겠어요. 저 웬간하면 그런 거 좀 별로 저는 신경 안 쓰는데 네. 너무나 저 방송에 몰입이 돼서 보고 있고 반응이 좋으니까 나가기가 이제 거기 그러다가 이제 얼굴 이제
보이면 굉장히 그 창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다가 다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그냥 화장실 갔다가 다시 탕으로 들어갔죠. 아, 이 작품을 또 이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배우 최재성님의 시작과도 같았던 작품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얘기를 또 녹음 때 듣긴 했지만. 자, 이현수 작가님 원작 만화 공포의 외인 구단을 1986년 이장호 감독님께서 영화한 작품입니다. 거기서 최재성 배우님께서 정말 당대에 반항하라고 할 수 있는 오해성 역을 너무나 완벽하게 재현하셨고 이게 데뷔작인가요? 영화 데뷔작이죠. 아. 영화 첫 작품이. 그럼 캐스팅 당시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24살? 23살? 네. 이건 만화가 아니고 이건 영화 카트다. 아. 만화, 이게 평면 만화를 보고. 아.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너무 대박이 났었던 작품이죠. 그 만화 원작서부터. 아. 이현세 씨.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영화화한다고 제가 아마 고3 때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연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네. 뭐 그러고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뭐 외인구단은 계속 만화 가게에서. 네. 그쪽. 네. 계통에서는 계속 아주 대박치는 작품이었고. 네. 이장호 감독님이 그 저 대본을 주시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명 운동자 같지 않았어요. 여명 운동자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네. 무조건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그럼 오디션이 응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오셨던 거야? 온 거죠. 저 스크린이라는 그 영화 잡지가 있었는데. 네. 제가 에쿠소 홍보를 하느라고 인터뷰를 이제 했는데. 네. 대학로 어디 뭐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구부정해갖고 이러고 있는 장면을 딱 찍은 게 그 스크린 잡지에 올라갔는데 그게 까치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죠. 이제 그 모습이 그 이미지가 오해성하고 너무 같다.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뭐 이장호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소위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 포지션. 아이돌분들 지금의 팬미팅처럼 뭐 그런 게 있었거나 뭐 그런 인기를 실감할 뭐가 있었나요? 팬미팅이라기보다는 개봉 그 사인회? 개봉, 아, 사인회. 개봉 인사? 무대 인사 같은데. 무대 인사죠. 네. 네. 전국을 다녔죠. 와. 뭐 피카드리 극장에서도 한 2주? 2주 정도를 맨날 나가 있었고. 네. 기본이에요. 오. 안성기 형님하고 보이 누나는 이제 가끔 오는데. 네. 외인 구단원으로 놓고. 아.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또 카리스마 있는 눈빛에 너무 잘생기셨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잘 만들어 주셨죠. 아니 근데 여성 팬분들 많지 않으셨어요? 뭐 아유 뭐 찾아오거나 뭐, 그렇죠. 팬레터를 보내거나 뭐 그런 거 없었나요? 하이틴물 이제 뭐 드라마 그 할 때부터도 팬레터 같은 게 많이 왔습니다. 아. 네. 엄마가. 네. 야, 뭐 이렇게 편지가 많이 와요? 그리고 저한테 툭 주시냐? 열 몇 통? 오, 처음엔. 그걸 다 읽어보고, 다 답장해주고, 다 그랬어요. 오, 근데, 답장까지? 예, 그 고교생일기라는 84년도에 그 드라마 할 때부터. 네네. 이렇게 팬레터가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뭐, 50통, 뭐, 60통, 뭐 100통. 오. 아니, 이거는 하루에 뭐 몇백 통이 오는 거예요. 이만큼 오는 거예요, 이만큼. 그냥 집 그 저 지하실에 쌀가마니로 한 10가마니 정도 이렇게 쌓이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럼 도저히 그때는 이제 뭐 읽어보지도 못하고. 아. 아무리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같이 읽어보고 뭐 같이 그 응대를 해주려고 해도 도저히 못한 그 시절이 있죠. 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최재성 배우님의 시작을 알려준 작품 중에 하나일 텐데 그랬던 시간이 흘러흘러 이제 이 이야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KBS 라디오 극장에서 9월부터 방영된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하는 라디오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 소식이 결정되면서 거기에 또 캐스팅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성우들에게 감과 동시에 최재성 배우님께도 연락이 갔단 말이죠. 네, 정말 작품에 공을 많이 들인 작품입니다. 정말 라디오 드라마로서 정말 이례적인 공개 오디션을 치렀고. 저는 또 여기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인공 오해성 역을 맡게 됐습니다. 아유, 그리고 또. 예. 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감사한 인연까지. 네. 이어질 수 있게 됐는데 영화 공포의 외인구단에서는 오해성 역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라디오 드라마로 오디오 드라마로 재탄생했을 때
그 당시에 영화에서는 안성기 배우님께서 맡으셨던 네. 손병호 감독님 역할을 맡아서 열연을 해주셨는데 라디오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라는 이런 장르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처음이신지 어떠신지 처음이죠. 아까, 처음이셨어요 진짜? 예, 아까도 어떤 말씀드렸지만 그 야외 촬영 내지는 그 후시녹음 할 당시에는 네. 촬영을 하고 이제 더빙이라고 그 입을 보면서 이제 마치는 거죠. 네, 후시 녹음. 그 대사를 그 현장에서 동시 녹음을 못 하니까 무조건 후시 녹음이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그 녹음하는 날이 또 있죠. 그래서 그 녹음을 해봤어도 완전 라디오 드라마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습니다. 와, 진짜 이 좀 많이 달랐을 텐데. 어유, 정말 다이얼로그를 보고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성우분들은.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TV 드라마는 이제 암기에 또 예, 경력이 있고 많이 해봤으니까 아무래도 보고 이렇게 그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연기하는 건 일단 같다고 생각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것들을 다 같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 TV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요번에 이제 느끼고 배우게 된 것이고 요 근래 이제 몇 번 그 저 방송 나갈 때 뭐 우연찮게든 뭐 어떻게든 들었어요. 네네네. 가관이더라고요. 아유 너무 겸손해집니다. 아니 아유. 이게 무슨 뭐 책을 읽는 것도 책을 읽는 거지만 표현이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편안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 보고 읽으니까 그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 근데 같이 보고 읽었던 옆에서 같이 제작을 했던 그 성우분들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게 그쪽의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인지 몰라도 TV 연기용으로는 약간의 오버의 대사인데 그게 방송 나가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딱 맞아요. 그게 딱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고 약간 그러니까 아주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고 아주 좋은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네,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그때 녹음 제작 자체 진행할 때도 성우들이 처음일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당연히 이런 쪽을 너무나 친숙히 접하셨던 것 같은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뭐 같이 연기를 하긴 했지만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같이 이렇게 청취자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작품에서 이제 본 입장으로 아 오디오 드라마 연기도 많이 하셨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처음이라고 해서 예. 너무너무 진짜 지금 제 표정 보시면 진짜 너무 놀랐고 아, 이 내공과 연륜이란 건 정말 이 쌓이는 시간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아우 지금 별 말씀입니다. 제 아우 뭐야 다음에 좀 더 이렇게 제가 더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네. 다음에 한번 다시 같이 해요. 아유 네 꼭 같이 그때는 더 이제 아유 같이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저야말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블루베리. 아 이렇게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 가볍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 우리 저 예. 남도영 성우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도 하고 남도영 성우님하고 같이 일했던 게 좋은 어떤 추억과 많이 배웠고 그 반듯하고 심플하고 정확한 어떤 그런 그 일 매무새에 제가 매료됐달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더 이렇게 뵙고 한 번이라도 더 뵙고 나중에 또 이제 관계를 맺고 나중에 이제 뵙고 싶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찾아뵙던 것 같고 아주 필요한 예, 좋은 어떤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뤄봤던 KBS 라디오 드라마 오디오 드라마 공포의 외인보다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올 10월부터는 유튜브를 통해서 디지털 원화와 함께 오디오 웹툰으로 만나보실 수도 있는데요. 작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자세히 설명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대한민국 대표 배우이자 명실공히 정말 카리스마 끝판왕 최재성 배우님과 함께했던 남도영의 블루클럽 토크 시간 오늘의 행복했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했어요. 안녕. 또 봐요.